그리고 수컷의 냄새는 물씨 풍깁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두 가지 충격이 있는데 하나는 최시원 씨 정말 새삼스럽게 잘생겼다는 느낌 가고 또 하나는 송경철 우리 형님 가발 쓰신 거. 지금 송경철 선배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아직까지 첫 번째부터 예 놀랐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시원 씨가 저를 좀 유독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항상 저를 보면 이렇게 막 형 좀 안아달라고, 네. 형 좀 뽀뽀해달라고 막 그래요, 귀엽게. 그냥 뭐 술을 마셨다거나 아니면 그냥 평소에도 규현아, 형이 너를 팀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지? 얘기를 해요. 너는 형을 몇 번째로 사랑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 한 세 번째 안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시원이 형이 그 딱 얘기를 듣고 저기 왜 난 너의 첫 번째가 아니야? 진짜로 그래요. 정말 개성파 명품 배우이신 분입니다. 송경철 선배님과 슈퍼주니어의 대결입니다. 과의 대결에 맞서 네. 반전을 노린 승부입니다. 막내 규현 씨. 나 최고의 미스터와 슈퍼주니어 최연 멤버의 대결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규현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농구의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러브 스토리입니까?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사실 제가 운명을 좀 믿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첫눈에 반한다거나. 뭐 전차를 타거나 신호등을 건널 때 굉장히 항상 긴장을 해요. 운명을 만날까 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차를 우연 가끔씩 타면은 되게 긴장을 하면서 타거든요. 그런 상태였었는데 제가 이전에 병원에 사고 때문에 통원 치료를 받으러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검사를 끝내고 수납을 하러 갔는데 정말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첫눈에 반해본 적이 없었는데 첫눈에 어떤 원무과 여성 직원분에게 제가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마음을 먹었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첫눈에 반한 사람인데 남자답게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갔죠.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그제서야 저를 처음으로 딱 보시더라고요. 생전 처음으로 휴대폰을 내밀면서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오 대단한 용기. 그 당시에 저는 데뷔한 지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네. 연예인이었고 그렇게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 그렇죠.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약간 망설이셨어요. 한 3초가 되게 길거든요. 예. 3초 동안 좀 망설이시다가 죄송한데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네. 근데 그 옆에 막 다른 직원분도 저를 쳐다보고 쑥덕쑥덕하고 뒤에 사람들도 막 뭐지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일단 자리를 피했어요. 아 이게 뭔가 진짜 남자가 처음으로 이렇게 용기 내서 물어봤는데 한번 거절당했다가 바로 돌아선 거 아니에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이번엔 좀 전략을 짰어요. 예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박신영 씨께서 김정은 씨 영화관 일하는 데 가서 그 띵동 누르면 번호표 순서가 있잖아요. 딱 내밀면 지금 나랑 어디 좀 가지 그래요. 그러면 김정은 씨께서 아 지금 일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여러 장 뽑아놔서 가라 그래도 계속 주면서 164번 손님 나 어디 좀 가자 166번 손님 7 같이 좀 가자니까 번호를 줄 때까지 난 얘기를 해야겠다 이야. 그래서 딱 번 한 10개 정도 뽑아가지고 딱 갔어요 예. 딱 가서 저 기억하시겠냐고 했더니 기억하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다시 와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린다. 연락처만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를 딱 보시더니 약간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살짝 약간 떨리시더라고요, 눈빛이. 그래서 근데 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와 되겠다. 자 지금 뭐라고 그랬는데, 김희수 씨? 혜성이가 네. 눈에 뭐 들어간 거 아니냐고. 예, 그분이. 아무튼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사실 남자친구가 있어요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운명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섰죠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팬사인회를 갔는데 예. 아니 그분이 저쪽에 계신 거예요. 저 깜짝 놀라서 아 혹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지금도 혹시 저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만나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러 왔나. 왜냐면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저는 드라마네요. 드라마. 아니, 진짜 그래서 운명이다 이거. 정말 운명이다. 야 이거 진짜 운명이다. 생각을 하고 점점 여기서 차례 한 병씩 한 병씩 줄어 들어오고 가까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사인을 하는데 제가 무슨 사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점점 가까이 오는데 제 줄이 아닌 거예요. 제 옆에 줄인 거예요. 옆에 줄이면 제 옆에 은혁이 형이 앉아 있었는데 아니 은혁 씨한테 사람은 매력이 있어요. 아니 은혁 형이 앉아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은혁 오빠 누구누구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멍해진 거예요. 지금 이게 꿈인가. 진짜 제가 시원 씨 팬이었으면 제가 아마 안 했는데 아니 하필이면 은혁 씨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저는 운명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은혁 씨 외모 꼴찌의 대반전입니다. 야. 하필이면 규현 씨 옆자리를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지은주 씨 유발일 수도 있고 그 옆자리가 누구든지 아마 규현 씨 옆자리를 갔을 겁니다. 보란 듯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옆자리가 아이러니하게 은혁 씨였던 거죠. 규현이 기생양인 거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기생양. 마음에 없는 사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왜 그래요? 재물. 진행이 형편 없네요. 봐야 되는데. 아 지금. 선배님 머리 괜찮으세요? 재민수 씨가 그러면 후배님이니까 대신. 아 그거는 싫습니다. 지금 이제 심판대 앉은 거 아니에요? 예, 예. 그죠? 제 본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어? 이거 잘못하면 날아가. 예예. 예. 본 모습으로 살짝 가겠습니다. 오. 갑시다.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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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